인생을 살면서 세 개의 사건에 사실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된다, 엮인다, 이거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시연 선생님께서는 겪게 됩니다. 전대미문의 사건. 대사입니다. Blood dripping down. 대한민국 서울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이런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칼을 맞는 순간 비명을 질렀죠. 그리고 그 계속 비명이 나왔죠. 예, 피가 나니까. 이게 누구야? 설마? 이시연 선생님이세요? 인터뷰를 하셨어요? 직접? 제압하셨어요? 뭐야? 자, 이 일이요. 이제 미국 대사가 분쟁 지역이 아닌 곳에서 피습을 당한 첫 번째 사례로 꼽힙니다.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문제, 한미동맹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뻔했던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25cm짜리 과도였습니다. 아니, 범인 자신이 뭐냐면 반미 성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증오범죄 같은 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얼굴에 이제 큰 자상을 입었는데 80만 원을 꼬맸대요. 거의 엄청난 상처를 입은 거죠. 당시 이제 25cm의 흉기를 들고 리퍼트 대사의 목을 겨눴어요. 오찬 중에 리퍼트 대사의 목을 향해서 막 돌진했을 때 이시연 선생님이 짜잔 나타나서 범인을 제압한 거죠. 만약에 이시연 선생님의 이 초동 제압이 아니었으면 리퍼트 대사의 부상 정도는 훨씬 더 클 수 있었던 굉장히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당시 기록을 저도 오늘 이 출연을 위해서 좀 다시 찾아봤는데 당시 매체에서 이시연 선생님을 뭘로 소개했을까가 좀 궁금한 거예요. 전직 HID 뭐 팀장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전직 대한민국 정보사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뭐로 소개했나 봤는데 시인 이시연 선생 이런 소개를 시인 이시연 선생 이런 소개를 했더라고요. 시인으로 활동하셨군요. 난 그게 더 놀랐어요. 리퍼트 테러범 제압한 시인은 전설의 강철 부대장. 그때 당시는 시인이었네요. 그때 당시는 시인. 아니. 펜이 칼보다 강하다고 그랬나? 맞아요. 펜이 칼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시인, 갑자기 시인이요. 고립된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네. 소위 말해서 특수부대 중에서도 개개인에다가 꼭 팀별로 그런 고립된 생활이 많습니다. 그럼 뭐 자기 시간도 많잖아요. 고독한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원래 이제 뭐 문학 청년을 그 지망했었지만은 제가 메모를 계속 남겨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집을 발간한 겁니다.